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출애굽기 12장 23절.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자음은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 이미 니라. 출애굽기 12장 23절.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자음은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 이미 니라. 출애굽기 12장 23절.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 이미 니라. 출애굽기 12장 23절. 오늘 같이 말씀을 외워봤는데요. 여러분 참 잘하고 있습니다. 다음 주에도 같이 랩으로 하나님 말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